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됩니다. 템플스테이 기차 여행은 템플스테이와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끼고 무더위를 떨쳐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코레일 관광개발이 자연과 힐링, 심신치유를 테마로 기획한 템플스테이 기차 여행, 금산사를 비롯해 수덕사, 증심사, 축서사, 화엄사 등 5개 사찰에서 오는 8월까지 1박 2일 코스로 진행됩니다. 템플스테이 체험은 물론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특산물을 맛보고 수목원과 바닷가 등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알찬 일정으로 꾸며졌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년부터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도 함께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기차 여행은 템플스테이와 지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명소도 둘러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규모 여행이 가능하도록 해 4인 또는 8인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차 여행에는 왕복 열차와 전용 버스 차량, 템플스테이 참가비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제공됩니다.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아침은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고요. 모든 코스에 전통시장 방문을 넣어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과 맛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기차 여행에 대한 문의나 예약은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